네, 이제 지금 이 방송 중 시각으로 이제 8월 10일인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KBO 리그 2021 시즌 후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안 좋은 일들이 또두 건이 터졌어요. 그 키움히어로즈에서 선수 한 명이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자진 신고를 했는데 되게 웃긴 게 대리기사 불렀어. 그리고 그 자기가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핸들을 잡았으면 음주운전을 한 거고 안 잡았으면 안한 건데 어쨌든 그거는 조사해봐야지 알것 같고요. 그리고 자,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이건 믿고 싶지 않았어.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그전까지는 되게 이미지가 좋았던 투수잖아요. 되게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되게 가족적인 가장이었고 그런 투수였는데 그 대마초 걸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대마초를 폈다는 게 아니고, 자, 좀 근데 이게 좀 설명은 좀 약간 수위를 조절을 해서 할게요. 왜냐면 이 금지 마약류 이런 거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얘기했다가 이거 노란딱지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수위를 조절을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흡연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흡연자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흡연자인지 아닌지는 보통은 이게 언론에 얘기가 나와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류현진 선수가 담배를 피는 사람인지는 다저스 가서 알았어. 다저스 가서 알았거든요. 그전까지 몰랐거든. 근데 뭐 담배 핀다고 해서 뭐 문제 되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런 브룩스가 이 전자담배를 폈나 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아들이랑 딸이 어리니까 그 가족들 있는 데서 담배 피기에는 조금 거시기 했겠죠. 거시기 했고 이 전자담배라는 거는 그 USB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안에서 그 성분을 뽑아내가지고 그 입으로 그 빠는 약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전자담배 안 펴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담배 안 피는 사람이라서. 내가 원래는 안 피는 사람이라 전자담배를 펴본 적이 없으니 내가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을 굳이 알 길은 없어요. 아, 물론 내가 아주 안 폈다는 건 아니고 좀뭐 간접흡연을 했지.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랑 뭐 수다 떨면서. 어쨌든 뭐 그랬던 적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직접 흡연을 하진 않아요. 물론 라이터가 있긴 하지만 이 라이터는 그 기도할 때 쓰는 기도할 때뭐 기도할 때 이렇게 켜고 하는 뭐 그럴 때나 쓰지. 근데 기도할 때 쓰는 초를 다저스 라이터를. 어쨌든 나는 담배는 안 펴요. 그런데 네그 담배 그래서 브룩스가 자기가 쓰는 그 담배 브랜드가 있었나 봐. 아니면 담배 브랜드가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좀 찾고 싶었나 봐. 왜냐면 본인이 피던 거를 반입을 했었으면 안 걸렸을 수 있거든. 근데 뭔가 새로 나온 전자담배 제품을 좀 사고 싶었나 봐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마초 성분이 있나 봐. 근데 이제 대마초 성분이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 데가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거든. 자,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싸이씨가 그 데뷔 1년차 때그 2집 앨범 발표를 앞두고 대마초 흡입하다가 걸렸던 적이 있죠. 물론 그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마초는 그 흡입 안 하고 대마초는 그 이후로 끊었고 그 이후로
3집 앨범으로 재기할 때까지 한 1년 정도를 힘들어했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대마초는 불법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마약류 관리법 이런 걸 의해서 그 우리나라에서요 마약을 합법적으로 복용을 하려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병원에선 진단 안될 거야. 좀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정신과 상담하는 경우나 항우울제를 그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그 이제 의원급 말고 그 병원급 있죠. 한 병원급 이상의 좀큰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돼. 마약 처방전을 처방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마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투약을 못 받아요. 그거는 마약 처방전은 약국 투여가 아니고 그 병원에서 따로 줘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서 이제 그런 특수 약을 내가 복용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아는 거야. 나는 불법으로 먹어본 적은 없고 어쨌든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치. 참 세관검사에서 대마초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자담배를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뭐 성분검사를 한다든지 뭐 분해검사를 한다든지 몰라. 세관검사가 요즘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세관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나는 뭐 물품을 내가 해외 직구를 해본 적도 없고요. 해외 직구면 그런 거 세관검사 하거든. 해외 직구를 한 적은 없고 그리고 해외 직구가 의외로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 구매 가격이 뭐 싸다고는 하는데 세금 이런 거 합하면 거의 그냥 똑같거든. 하여간 그렇고 이 어쨌든 이 세관검사에서 그 스캔을 했는데 어쨌든 대마초가 걸렸나 봐. 대마초 성분이 나왔나 봐. 그래서 일단은 그 관계 당국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에런 브룩스는. 그래서 그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부로 그 이미 탈퇴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런 브룩스는 아마 올 시즌 끝났고 일단은 아마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출국을 못할 거예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가족들도 지금 광주에 같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광주에 같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것 같아. 가족들도 광주에 같이 있어서 아마 이제 가족들이 이제 집에서 아마 집은 미국에 있겠지? 미국 집에 있을 테니까 뭐 출국 준비가 되는 대로 아니면 아마 우리나라가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그냥 강제로 가족들을 그냥 강제로 태워서 보낼 수도 있어요. 아마 인천공항 비행기편으로 해서 강제로 보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광주에서 가까운 국제공항은 무안에 있지만 내가 알기로 무안공항에서 미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없거든요. 지금 코시국에는 어쨌든 그래서 바로 그 뭐냐 인천공항으로 비행기편을 통해서 아마 강제로 출국을 시킬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아빠 우리 왜 가야 돼? 막 이럴 거야. 어쨌든 자, 에런 브룩스 인스타그램 지금 들어가면요. 일단은 에런 브룩스는 최근 일주일 전 게시물 이후에는 일단은 뭐 올린 게 없어요. 가족들이랑 가족들은 지금 미국으로 갔나? 여기 그냥 가족들은 미국으로 갔네요. 네, 가족들은 간것 같아. 여기 이쪽이 웨스틴이고 그 딸이죠. 옛날 가족 사진인 것 같아. 어쨌든
미싱 유 소 머치. 가족들이랑 그 근데 지금 가장 최근 게시물에 한글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어쨌든 이게 뭐냐 일단은 지금 뭐냐 어쨌든 지금 댓글들이 약간 지금 아주 폭발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지금 이거는 뭐 집으로 가라 뭐 어쨌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그 일단은 에런이 그 어쨌든 뭐 그러네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투수다 보니까 내가 여기 팔로우는 해놨는데 아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제 타이거즈라고 봤으니까 하여간 어쨌든 브룩스 인스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최근 댓글 없네. 그 차마 아들 사진에는 못 다나 보지. 그렇고 어쨌든 애런 브룩스는 아직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없어요. 다만 지금 기아 타이거즈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공식 SNS에는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저희 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의 그릇된 투순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선수 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구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을 비롯해 모든 야구 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KBO 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게 돼 리그 모든 구성원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선수는 관계 당국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으며, 구단은 해당 선수를 KBO에 이미 탈퇴 공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단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고, 기아 타이거즈는, 일단 구단 발표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댓글 중 보면, 브룩스가 직접 사과문을 올리세요. 구단이 무슨 잘못인가요? 누구보다 잘 준 구단한테 이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되죠. 뭐 구단이 대처는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발 로테이션 구멍으로 이일이 선수가 갈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안 그래도 이일이 선수 지금 올림픽에서 3위 휴식하고 나왔었지. 프런트가 무슨 잘못임? 통수는 브룩스가 주고 사과는 구단이 하네. 뭐 진짜 충격이다. 팀에서 브룩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쵸? 그 아들 눈 수술하는 거 이거 아마 내가 이거 치료비 타이거즈에서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투수들을 위해서 싸게라도 외국인 용병 새로 구해주세요. 아직 리그 절반이나 남아서 투수들 진짜 죽어나. 너무 현실적인 댓글이고요. 그 이번 일은 구단이 무슨 죄겠어? 마운드에 서재훈 코치님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어떡해요? 구단이라고 브룩스가 대마초든 전자담배 주무야 할줄 알았겠어요. 구단이 그렇게 대우 잘해준 그 브룩스가 그냥 후방에 투수들 갈리지만 않게 바랍니다. 제발 남은 경기 성적 안 바랄 테니 제발 투수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용병이 사고 친걸뭐 어쩌겠어요. 국내 선수가 무리 일으킨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치 사실 용병들은 1년 단위 계약이거든. 간용 다시 오면 안 돼요? 그 간용이 다시 오면 안 돼요. 못 오나요? 패티는 야구 접고 부동산 하고 있고 헥터는 코로나로 야구 쉬고 어쨌든 선발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일이 선수는 내가 보기에는 좀더 쉬다가 나올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좀 무리를 했기 때문에 대처 빠르게 잘해주시고 하십니다. 의리랑 기영이 어깨 갈리는 거 보기 싫어요. 자가격리까지 하면 9월에나 등판 가능한데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일이 선수는 자가격리 안 해요. 그 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들어갔던 선수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뭐냐 대부분은 자가격리 안 거치고 바로 등판할 수 있어요. 와
솔직히 너가 그러면 안 되지. 팬들 선수 다 기도해주고 해시태그 이벤트 해주고 돌아서 재계약까지 했는데. 간용 기대기면 개추. 브룩스 연봉 반납 맞죠? 외국인 이미 탈퇴는 잔여 연봉 안 주니까 그쪽으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탈퇴 신청을 한 이유는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그 웨이버 공시하고 그 방출을 시키면요. 그 이제 어느 팀이든 다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버 기간 안에 다른 팀이 데리고 가면 그냥 그 팀으로 계약이 이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팀이 잔여 연봉은 다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출이 되면요, 타이거즈가 잔여 연봉을 다 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미 탈퇴로 묶었다가 이미 탈퇴로 묶어가지고 그 잔여 연봉을 약간 안 주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미 탈퇴는 그 뭐냐 어쨌든 그거죠. 어쨌든 지금 뭐냐 댓글들은 되게 지금 충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댓글을 조금 약간 좀 이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외국에선 대마 액상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엄청 흔해서 브룩스도 정말 모르고 주문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전자담배 회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브룩스도 당연히 대마는 불법인 거 인지하고 있었고 바보같이 그걸 떡하니 주문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선 넘는 비하는 상관하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속상한 건 맞아요. 우리 집안도 타이거즈 야구를 봤었고 그. 어쨌든 이게 에런 브룩스 관련 게시물인데 일단은 최근에는 브룩스 관련해서는 게시물 올린 게 없네요. 어쨌든 근데 일단은 뭐가 됐든 그러면 전자담배를 몰라 국내에서 주문했으면 될거 아니야. 국내에서 주문을 했으면 될 건데 그걸 왜 굳이 외국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어쨌든 좀 실망이네요. 어쨌든 실망을 했고 그뭐 그래요. 뭐 본인이 담배 못 끊은 거는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담배 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몰라. 내가 그 친구들한테 내가 뭐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 그런데 그 나는 만약에 애인이 담배 핀다고 하면 나는 애인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누구씨 담배 끊든지 헤어져. 그래서 애인이 담배 안 끊는다고 하면 나는 헤어질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참 작년에 그렇게 아들이 아니, 가족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아들이 결국 한쪽 눈 의안 달았잖아요. 참 그때 되게 마음 아프고 서로 가족들 응원까지 해주고 진짜 올해 가족들 진짜 많이 챙겨줬는데 이게 뭔가요? 참, 이. 어쨌든. 일단은 그 유튜브, 갸TV에는 그 관련한 이 글은 뭐냐. 없고요. 그. 아, 나.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 트위터도 한번 볼게요. 트위터도
기아 타이거즈가 애런 브룩스를 퇴단 조치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주문한 전자담배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조사를 받게 된 브룩스에 대해 이미 탈퇴 공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헤드샷. 대체 선수 언능 사화. 헐 뭐야? 무슨 일인가요? 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사실 브룩스가 그전까지 되게 가족적인 선수였고 그나마 하나 때문에 시비는 안 하겠네요. 네. 어쨌든 나도 이렇게 남겨놓고 어쨌든 나는 그래요. 참 되게 뭐 진짜 뭔가 말을 뭔가 길게 할 것도 없고 진짜 뭔가 그냥 실망이라고밖에 말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참이 대마초 걸리기 전 전자담배 걸리기 전까지는 참 그래도 좋은 선수였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성적도 나쁘진 않았거든. 물론 올해는 작년만큼 한건 아니야. 작년만큼 한건 아닌데 사실 올해는 해주는 게 어디야? 그만큼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죠. 지금 하나이글스랑 경기 차이가 꽤 되거든요. 경기 차이가 꽤 되는데 일단은 7위 두산 베어스랑도 경기 차이가 꽤 돼요. 지금 롯데랑 승차가 없거든요. 참 올해는 진짜 성적은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지금 윌리엄스 감독 오고 나서 사실 그 감독의 잘못이라기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시국이 작년에도 솔직히 작년에도 포스트 시즌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키움 히어로즈가 시즌 막판에 쫙 망했잖아요. 손혁 전 감독 경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히어로즈가 5위까지 내려왔는데 작년에 타이거즈 포스트 시즌 나갈 수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브룩스가 작년에 이제 그 가족 문제로 이제 일찍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순위 추격을 거의 못했죠. 그거 감안하면 작년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는 진짜 진짜 승운도 없고 지금 외국인 선수 그 지금 다니엘 맹든도 그 팔꿈치 굴곡근? 거기 뭐 아프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잖아요. 다니엘 맹든도. 그 약간 그 멕시카처럼 그 수염 길러서 나오는 그 선수 있잖아. 그렇고 그나마 프레스턴 터커라도 터커도 솔직히 작년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올해는 진짜 시즌 포기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 아직 시즌 반 남았지만 벌써 아직 시즌 절반 남았으니까 아직 포기라고는 안 하겠는데 진짜 그냥 리빌딩 선언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지금 상황 멘붕일 거예요. 일단은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몰라 이제 윌리엄스 감독이 오늘 경기 전에 인터뷰 하겠지만 뭐 감독이 어떻게 처리할 문제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새 선수 그건 사실 그 애런 브룩스도 윌리엄스 감독이 그 추천했던 선수잖아. 그랬던 만큼 감독도 이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내가 보기엔 윌리엄스 감독 내년에 포스트 시즌 못 나가면 진짜 재기약 못할 거야, 아마. 보통 포스트 시즌 못 나가면 그 감독 재기약 안 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네, 어쨌든. 진짜
진짜 뭐라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오늘은 그냥 뭐 다른 뭐 진짜 그냥 강의 분석 이런 컨텐츠처럼 그냥 쫙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우리 타이거즈 팬들의 특히 나는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참이 전설의 타이거즈 팬들의 그 뭐냐 이참이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뭐 여러분들로부터 동정 받자고 이 영상 올릴 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야구가 지금 메달도 못 따고 그 물론 이제 내가 전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메달 못딴것 같다고 화난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의 그 마음가짐, 행동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뿔이 나 있는 건데, 응? 근데 이제 또 우리 한국인 팬들은요, 용병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좀또 별개로 두는 의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용병은 그렇잖아요. 용병 같은 경우는 뭐 시즌아웃급 부상 나오면 바로 그냥 웨이버 시켜버리죠. 시즌아웃급 부상 나오면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지. 그러기는 한데.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3명을 보유할 수 있고, 그, 한 시즌에 2명씩만 바꿀 수 있어요. 외국인 선수를. 그래서 2명씩만 바꿀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아직 외국인 선수 교체 시한 남았을 거예요. 올해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 시한이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올지 모르겠지만요. 그, 진짜 짧은 시간 동안 한 5, 60만 달러 주고 올 선수라도 뭐 5, 60만 달러 반 시즌에 5, 60만 달러 정도면 외국인 용병들은 보통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 용병들이 그 정도 연봉 감수하고 오는 이유는 거기서 트라이아웃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다시 가려고 하는 거거든. 어쨌든 뭐 어떤 선수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위기를 타이거즈가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랄게요. 타이거즈 팬으로서. 진짜 어쨌든 저녁에 그 애런 브룩스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진짜 멘붕이긴 하네요. 네, 백신은 나 6월 10일에 맞았었잖아요. 그 백신 후기 올렸었는데 어쨌든 참 오늘 밤은 되게 멘붕이라 그 집에 먹다 남은 케이크가 있는데 그거 좀 갖고 와서 네, 먹도록 할게요.